안녕하세요. PGA 클래식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아, 요즘에 사이드 블로우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사이드 블로우를 모르고 내가 20년을 공을 쳤어요. 사이드 블로우를 모르고 와, 정말 보낸 허송 세월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이드 블로우는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클럽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언인데요. 제가 FF247이라는 클럽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여러분 저 올해 아이언 바꿨습니다. 괴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을 많이 하셨고 그 위력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FF247을 들고 가서 이 라운드를 하는데 딱 한 뭐 150m가 남았어요. 그럼 평소 같으면은 8번 아이언이나 7번 아이언 정도인데 A 주세요. 어프로치 S 주세요. 뭐 AS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 분들 뭐지? 쟤 왜 물어보고는 싶은데 진짜 그걸 치는 거 맞냐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F247이 장점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비거리 아이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 이름 자체가 Fly Far. 그래서 멀리 날리자 그런 건데 비거리 아이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려니까 내가 이 7번 아이언 예전에 쳤던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골퍼분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40대 분들도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이 FF247은요 6번 아이언부터 나옵니다. 그럼 6번 아이언은 일반 아이언의 한 4번 아이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번 아이언이나 5번 아이언 그 사이인데 그거보다 더 긴 클럽을 아이언으로 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유틸리티 클럽을 사용하는 또는 페어웨이 우드를 사용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FF247이 아니라 다른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녀석입니다. 바로! 빰! MP518 절대의 수위 이병 골프학교. 네, 지금 이 MP518 아이언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레슨을 할 때 이미 진행이 됐던 아이언이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병호 프로 아이언 바꾼 것 같은데 그 MP518이 뭐냐 어떠냐 이제 리뷰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P518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제가 리뷰하기 전에 몇 번 쳐봤겠죠. 그리고 필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봤고요. 이러한 모양입니다.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트윈 트렌치라는 기술인데요. 이 페이스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눴는데 보통 저는 몰랐는데 이 페이스를 한 면으로 만들면요 쑥 우그러졌다가 팡 튕겨낼 때 이게 하나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면을 큰 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트윈 트렌치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페이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아래쪽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1.4 밑에 1.9mm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의 페이스만 요만큼이에요. 한 요만큼만 접혔다가 팍 튀어나가는 그런 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MP518도 비거리 아이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 솔 부분이 이렇게 막 좀 꾸불꾸불 이렇게 막 굴곡져가지고 접혔다가 펴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온오프 시리즈가 공 잘 뜨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에서 텅스텐이라고 써있죠. 영어 읽으시죠 다? 텅스텐. 그래서 좀 무거운 금속을 넣어서 뒤쪽에 중심을 주면서 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샤프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펙이 나와 있죠.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드 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의 상징이고 MP518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건 레귤러 플렉스 52g. 놀라실 거예요. 야 어떻게 야 52g을 쓴대 이병옥이는 52g을 쓴대 이제 그러실 거예요. 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려고 옆에 클럽을 같이 갖다 놨습니다. 7번 아이언은 대체로
30도에서 31도, 그 다음에 일반 선수들은 한 30, 예전에는 34도까지도 나왔었는데 요즘 나오는 클럽은 31도에서 33도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MP518이라는 클럽은요, 29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클럽의 6번 아이언 정도의 그 로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텅스텐을 갖다가 뒤쪽에다 무게중심을 해서 볼이 훨씬 더 잘 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FF247하고 어떻게 다르냐? FF247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로프트가 보통 클럽보다 두 개 정도 서 있어요. 같은 번호지만. 가령 7번 아이언은 보통 클럽에 5번 아이언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번호 장난한 거 가지고 그거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런데 번호만 바꿔서 팔 것 같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딱 잡아보면 지금은 이 MP518은 일반 아이언보다는 로프트가 한 클럽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F247 8번과 MP518 7번이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고 로프트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샷을 해보면 당연히 옥스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MP518입니다. 공은 오른발 쪽에다 두고 자, 쭉 출발해서 약간 밀렸지만 그래도 드로우가 잘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70.7 정도가 MP518 클럽으로 날아간 거고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확실히 FF247은 같은 길이의 같은 로프트잖아요. 그런데 딱 잡으면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진짜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언이 부담스럽고 정말 뭐 드라이버는 이병호 프로가 얘기한 대로 사이드 블로우로 쳤더니 잘 맞는데 아이언은 좀 부담스러워라는 분들은 이거는 정말 짧아 보여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막 봤더니 여기가 막 더 여기 페럴 부분도 더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상하다. 근데 뒷부분이 확실히 더 좀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더 쉽게. 그래서 딱 잡으면 이건 진짜 8번 뭐 한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8번이 6번만큼 날아가는 거잖아요. 1번 클럽에. 그러면 쳤더니 진짜 많이 간다. 186이 와, 지금 로프트가 같아요. 로프트가 같은데 FF247은 와, 진짜 거리가 더 나는데. 야, 신기합니다. 물론 약간의 드로우도 더 걸리긴 했지만 그럼 내가 더 세게 쳐봐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은 MP518입니다. MP518 똑같은 로프트. 자, 갔어요. 그러면 구질도 조금 비슷하고 그래도 한 5m, 6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FF247 같은 경우는 일단 클럽 길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 건데 프로들이랑 아니면 상급자, 중상급자 여러분들은 FF247을 치는데 거리는 뭐 비거리 아이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클럽은 꼭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트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컨트롤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이 클럽은 약간 밑에가 뭉뚱하게 좀 퉁퉁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은 있는데 샷메이킹이나 뭐 높이 친다거나 낮게 친다거나 아니면 좌로 돌린다거나 우로 돌린다거나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막 얘도 이제 페이드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쳐서 왼쪽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이게 MP518이에요. 그러니까 MP518이고 그 다음에 뭐 두 로드를 쳐야 되겠다. 그럼 오른발 쪽에다 두고요. 이렇게 해서 싹싹싹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성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꼭 만들어서 치는 건 아닌데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트러블 샷을 하는데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이드 아이언이 사랑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뭐 그 야 이런 걸 어떻게 치냐? 막 보면 막 칼자루 같이 생긴 클럽도 헤드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 클럽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쓰는 이유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MP518은 거리도 멀리 나가고 그리고 컨트롤이 좀 자유자재로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FF247은요 그냥 가요. 똑바로
그냥 똑바로 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나무 밑으로 쳐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바람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구질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페이드를 쳐서 좀 세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6번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번이면 느낌적으로 다른 아이언에 뭐 거리는 뭐 5번 아이언 아니면은 4번 아이언까지 커버가 되는데 저는 3번 아이언 또는 2번 아이언만큼 날아갈 만한 그런 클럽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MP518의 최고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4번 아이언부터 나와요. 4번 아이언부터 나오면 거리를 뭐 2번 아이언만큼 친다가 아니라 뭐 보통 계산적으로는 3번 아이언 정도 되겠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4번 아이언입니다. 자, 4번 아이언이죠. 자, 이거를 이제 쳐볼 텐데 뭐 세게 친다기보다는 똑같이 옥스윙으로 가서 갔어요. 그러면 4번이니까 뭐 볼이 좀 덜 뜨겠죠? 쭉 가고 그러면 지금 220m가 찍혔습니다. 자, 또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MP518은 4번 아이언처럼 보여요. 4번 아이언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3번 또는 뭐 2번 하프 정도까지 되는 성능을 가진 클럽이지만 그것만큼 길게 보진 않아요. 자, 이번에 조금 띄워봤어요. 자, 갔더니 조금 탄도를 만들어주니까 한 204. 몇 개 더 쳐보죠, 뭐. 또 가고. 아, 저는 왜 빅스윙만 치면은 만족스럽게 안 맞죠? 그런데도 날아가는 게 한 220 정도가 커버가 되고 필드 나갔을 때는 제가 230m까지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230m를 아이언으로 친다? 와, 그럼 좋아요. 그럼 좋아요. 220m를 아이언으로 친다고 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방에 예전에는 FF247 쓸 때는 드라이버하고 아이언만 넣고 다녔는데 실은 그 후에 3번 우드를 하나 추가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 클럽으로 모두 5번 우드까지 커버가 되니까 한 215m 뭐 정도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언을 쓴 다음부터는 사실 MP518은 5번부터 나와요. 5, 6, 7, 8, 9 피칭 옆으로 치야지 샌드위치 이제 그렇게 8아이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번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더 긴 것도 유틸리티 쓰기 싫고 뭐 우드 쓰기 싫고 그래서 아이언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타나서 사실은 제가 아이언을 지금은 MP518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온오프에서는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온오프 라인이 있고 전체적인 온오프 브랜드지만 일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라보스펙이라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디오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로디오라는 라인이 최고의 프리미엄인데 지금 FF247은 라보스펙 라인으로 그 위쪽이고요. MP518은요 가장 베이직 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 제가 그래 518 어디로 가자 딱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밸런스면 밸런스 다 만들어줘요.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때릴 수 있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7번으로 잡은 건데 지금 보세요. 이제 나오네 거리가. 아까 4번 좀 휘두르니까 몸이 좀 풀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심지어 로프트는 같은데 볼을 컨트롤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 볼을 막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 그거는 뭐 공이 안 뜨잖아. 근데 제가 무슨 기술을 가르쳐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배치기?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딱 가면 탄도 조절법. 배만 살짝 미니까 훨씬 올라가잖아요. 지금 탄도만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탄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는 거죠. 왜? 우린 배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띄우기만 했는데 조금만 띄우고 한번 올려볼까요? 옥스윙으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탄도 왜 여러분들이 탄도 걱정을 하세요? 탄도 높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그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에 치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도 제가 조만간에 아주 진짜 신기한 거 샤프트가 30g대 40g대인데 100마일 110마일로 때려대도 엄청난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이버도 소개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름이 이쁘잖아요. 비거리 아이언. 비거리 아이언. 왜 우리는
드라이버만 멀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드라이버 다 바꿔봤잖아요. 뭐 울긋불긋 분홍색, 뭐 검정색, 뭐 금색 다 바꿔봤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드라이버로 거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드라이버 10m 더 나갔다 치지만 아이언을 편하게 쳐서 10m, 20m를 늘릴 수 있다면 부족한 드라이버 거리를 세컨이나 서드에서 아이언이 커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드를 쓰는 것보다는 아이언을 쓰는 걸 훨씬 선호하는데, 우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아이언 쓰다가 우드 써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기왕이면 뭐 다양한 클럽 연습하는 것보다 아이언 뭐 7번이나 뭐 어쨌든 밸런스는 비슷하게 만들어주니까 익숙한 걸로 멀리 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유틸이나 우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4번 아이언 쓰고 7번 아이언 쓰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레귤러예요. 52g 레귤러.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라파이트 쓴다고 주변 분들한테 핀잔 준다는데, 제가 이렇게 막 때려도 되는데도 이게 막 파라락 날아다닙니까? 요즘 온오프의 샤프트 기술은 무섭습니다. 지금도 195 날아간다. 그죠? 지금 되게 세게 쳤거든요. 샤프트가 예전에는 막 뒤틀림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원복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저는 이 친구를 실전에서 아주 자신 있게 씁니다. 그리고 클럽도 사실은 뭐 로프트가 서서 더 멀리 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프로들만큼 힘을 쓸까 생각해 본다면 아닐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운전 잘해서 뭐 차를 드라이빙을 즐깁니까? 요즘 차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또 이제는 장비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제가 리뷰를 몇 가지 했지만 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한 번쯤은 써보셔도 괜찮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친구는 만약에 아이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시면, 저보다 멀리 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바꾸세요. FF247이 보니까 지금 시중가가 한 50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은데, 저라면 8개나 또 9개 아이언으로 맞춰서 이걸 쓰겠다. 저는 왜?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근데 컨트롤만 필요합니까? 컨트롤 하다 보면 거리가 확 줄잖아요. 그런데 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컨트롤도 가능하다면 중상급자에게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똑같은 지금 8번이에요. 이제 FF247. FF247은요. 그냥 한 골프를 치는데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내가 배워야 되지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면 나가요. 뭐 이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거의 팔로만 휘두른다고 휘둘었거든요. 가운데로 가는 거 보세요. 가운데로. 그리고 우측으로 약간 제가 우측에서 돌려볼게요. 낮게 아까처럼. 저는 분명히 가운데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그만한 각이 안 나와요. 왜? 얘는 직진성이 엄청나게 좋거든.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FF247도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FF247도 사용을 하지만 정말 뭐 저희 박세영 프로랑 라운드를 한다든지 저희 뉴페이스 김시아 프로랑 라운드를 해서 뭐 타당 1,000원짜리 내기를 해서 꼭 이겨야 된다면 저는 MP518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신 분 중에 저랑 라운드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MP518을 최애한다라고 하고, 최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신뢰가 가는 아이언이다. 뭐 FF 사실은 막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너무 빨라서 그냥 끌려가야 되는 막 그런 느낌의 클럽이라면 일단 멀리 가니까. 그런데 MP518은 거리는 FF247보다 덜 가지만 믿음이 가는 클럽이다. 그래서 컨트롤을 못하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컨트롤이 지금 이슈가 되는 분들, 그리고 요 정도 거리를 어떻게 맞추나요, 막 너무 멀리 가서 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 정도 양보를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FF247보다는 해서 이 클럽을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지금 몸이 풀렸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샌드웨지인데, 여기에서 샌드웨지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화면에서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 게 이제 FF247. 확실히 좀
더윗 라인이라서 그런지 좀 고급지죠. 그리고 은색으로 된 게 MP518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중 페이스 파워 트렌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원리는 같은데 실제로 그 웨지로서의 느낌은 여기 한번 보시면 FF247은 약간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솔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MP518은 그냥 일반적인 웨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걸로 어프로치를 라운드를 하면서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 질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 탁탁 떠내고 그리고 무게감도 적당히 있고 클럽별로 어떻게 그 스윙웨이시 같지 않잖아요. 짧은 클럽으로 갈수록 스윙웨이시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한 56도 웨지로 100야드 정도, 그러니까 90m 정도를 정말 풀스윙으로 세게 때렸는데 이 친구는 뭐 얼마 남았어요? 그럼 100이요? 뭐 100m요? 105m요? 그러면 좀 세게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웨지 침 못 가거든요. 지금 되게 세게 쳤습니다. 114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골반으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컨트롤해서 치는 거면 한 90m 정도. 이것도 원래 제가 웨지에서 쳤던 그 정도 거리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 스킬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컨트롤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은 MP518 저 여러분 저 아이언 바꿨습니다. 아이언 바꿨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아이언 시리즈 레슨 할 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도대체 뭐 FF247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바꿨지?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FF247은 너무 멀리 가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병옥이가 거리가 저렇게 멀리 가나? 그래서 비교적 보편적인 MP518 시리즈로 아이언 레슨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막연하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클럽이 아니면 조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라운드 나갔을 때. MP518인가? 근데 FF247을 가지고 나가도 조금 불안해요. 멀리 나갈까 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골프는 비거리입니다. 정확도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비거리가 우선이에요. 비거리 일단 보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날려야 그때부터 무슨 정확도를 생각을 하지. 거기가 가지도 못하는데 정확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부족한 비거리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뭐 FF247, MP518이지만 거기에 거리는 한두 클럽은 좀 포기하더라도 한 클럽 정도 포기하더라도 컨트롤까지 내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왜? 내가 어느 정도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MP518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틸 샤프트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 52g 그라파이트 쓰잖아요. 이렇게 휘는 거. 골프클럽의 생명은 샤프트가 좋아합니다. 이 목소리 기억나세요? 제가 광고했던 거.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니까 만약에 이걸 샀는데 완전 망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은 그걸 다시 구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공짜 레슨 해드릴게요. 진짜 양심껏 얘기하세요. 그 정도로 좋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이 클럽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잖아요. 한 15년 후 제가 한 60쯤 되면 그때는 뭐 단연코 FF247이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쉽게 가시죠. 쉽게. 사이드 블로우도 배우고 이제는 옥스윙도 아는데 왜 이걸 갖다 어떻게 쳐야 되는지 고민합니까? 그냥 딱 공 4번 아이언 오른쪽에다 둔 상태에서 안으로 빼고 때리면 쫙 우측으로 가다가 쭉 들어와서 비거리는 한 216, 17. 그러니까 한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날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관심 갖고 꼭 지켜보시고요. 한 번쯤 시탈해 보세요.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시탈 꼭 해보시고 그럴 시탈할 곳이 없다면 그냥 사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언을 지금 제가 올해 두 개째 지금 가방은 이건 블랙 앤 화이트라는 가방에다가는 MP518 그 다음에 온오프 가방에다가는 FF247을 꽂아놓고 그때그때 라운드 성격에 따라서 그냥 드라이버만 바꿔 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는 아직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버가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쳐보긴 했는데 시타체를 들어오면 진짜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드라이버 샤프트 무게가 40g대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110마일을 버틴다는 거? 진짜 재밌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클럽 리뷰 해드렸는데요. 클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클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옥스윙이다. 옥스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이드 블로우다. 아셨죠? 멋이 중원디. 그죠? 그래서 그런 스윙이 완성이 됐을 때 클럽까지 도와준다면 여러분들 골프 진짜 쉬워질 겁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산뜻한 그 제품으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 오기로! 절대 구독!